아, 근데 언니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잡혀. 맞아요. 마음이 너무 안 잡히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맞아요. 욕심은 있는데, 맞아요. 이놈의 욕심 때문에 내가 계속 이거를 해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여기서 스톱을 해야 되는 건지, 오만 생각이 다들 거야. 근데 언니는 공부를 조금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학창 시절부터 공부의 문은 좀 닫혔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욕심은 있어서 또 하고는 싶고, 하고제비긴 맞고, 근데 배워야 될 시기가 들어와 있는 거는 맞아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저 병원에서 병원에서. 어떤 일? 상교대 그냥 3교대 간호 간호사? 조무사예요, 간호사예요? 간호사. 간호사 네 근데 지금 또 뭐를 배워야 될 시기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뭐를 하고는 싶어. 맞아요 뭐를 배우고 싶고 공부를 할까? 공부를 할까? 아니면은 뭐 조금 뭐냐면은 공무원 시험을 칠까? 아니면은 다른 걸 이제 아예 전향을 해버릴까? 오만 생각이 다 들어. 맞아요 그지? 네 그래서 마음이 자꾸 안 잡혀서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근데 언니 일을 하면 또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사람이거든요. 그지? 맞아요. 또 디익이 뭐냐면은 이게 일을 할 때는 내가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 너무 싫어해. 맞아요. 내가 실수라는 걸 용납이 잘안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디익 깐깐하죠, 일을 할 때. 예, 맞아요. 이럴 때 엄청 그래서 깐깐. 내 밑에 연차들이 조금 힘들고 버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서 언니가 인간관계가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는데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조금 나를 두고 오해를 할 수가 있죠. 너무 강하다. 너무 성격 좀 못됐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오해는 아니에요. 쉬운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학창 시절부터 언니가 솔직히 공부는 되게 잘해야 되는 사람이 맞아요. 머리는 좋은 사람인데 내가 학창 시절에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안 그랬어요? 열공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적당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공은 없었으나 머리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적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학사모는 다쳐있다고 성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성적에서 그냥 올라간 거지. 언니가 진짜 열공을 했다 그러면은 간호학과를 간게 아니라 다른 과를 갔을 겁니다, 아마. 그게 좀 아쉽죠. 근데 내가 그러잖아. 공부는 또 배우고자 학구열은 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뒤늦게 그게. 뒤늦게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꾸 배움에 대한지, 뭐를 공부를 해본다든지,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게 들어오는데, 일단은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 언니가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생각만 많지. 그럼 계속 저는 이 길을 가야 돼요.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같은 의학적 계통일 거예요. 의학적 계통. 완전히 직업 자체를 전환하는 건 없을 겁니다. 그냥 의학적 계통을 해서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본지, 뭐 간호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쪽 계통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언니는 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나는 내가 정적으로 될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진짜요? 굉장히 동적인 사람이에요. 움직임이 많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안 그래요? 일할 때는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이리저리하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쉴 때는 푹 쉬고 또 움직일 때는 몰아서 움직이는 편이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언니는 이렇게 속박되거나 이런 게 조금 언니한테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직업군이 변하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5, 6년 전에도 언니가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을 거거든요. 맞아요. 5, 6년 전에도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나기는 길을 찾아야 되나? 엄청 갈등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저앉아서 또 여기에 적응해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적응해 왔고 이제 연차가 쌓이고 익숙해지면 오는 나 스스로의 이 직업에 대한 권태기가 들어왔어요. 내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없지는 않아, 언니가. 만족감은 있어요.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한 자존감이라든지 확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 근데 내 스스로 이게 뭐냐면은 예전 같지 않은 권태기, 말 그대로 익숙함에 대한 오는 지루함? 맞아요.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직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병원 말고 이제 회사 쪽으로 이제 직종을 살려서 하려고 이제 공부를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하세요. 근데 공부해서 2년은 해야 될 거예요. 2년이요? 네. 공부한다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 공부에 하고 뭔가 배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건 2년 뒤에. 올해 말고 내년 말고 내후년에. 그러면 직장 이직을 하더라도 2년 후에 지금 직장은 말고 네네.
그리고 이 지금 이 직장은 직장이 나쁜 데가 아닌데. 네, 나쁘진 않은데 힘이 들어서. 이 직장이 나쁘지 않은데 대형 병원으로 보이는데요? 네, 병원은 커요. 병원은 큰데 힘들어서 이제 일도 지치고 몸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상교대를 하다 보니까 상교대도 하다 보니까 뭔가 성격이 예민한 게 극도로 이제 돌아선 것 같아. 그러니까 평소에 성격 괜찮은데 일할 때면 너무 예민하니까. 그렇지. 근데 뭐 이 병원 자체 복지도 괜찮고. 네. 힘들어요. 저에 대한 힘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봐봐냐. 여기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다른 데 옮김으로 해서 이 힘듦에 벗어날 수 있으면 나도 옮기라는 소리를 정확하게 하겠는데 옮긴다 하더라도 이 힘듦은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회사 자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만족이 안 돼서 언니가 또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맞아. 나의 커리어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만족이 안 돼서 언니가 또 힘들어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사람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재작년에 인간과의 마찰이라든지 사람과 이게 손발이 안 맞고 스타일이 너무 틀림에 오는 네. 보이지 않는 이게 미묘한 신경전 이런 게 재작년에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그죠? 그때 그래서 이직을 한번 고민을 엄청 했었어요. 그러면서 작년 딱 넘어오면서부터 또 어느 순간 또 괜찮아졌어. 그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작년에 오면서 이제 또 괜찮아졌어. 네. 괜찮아졌고 이제는 사람 때문에 이제 편해지고 괜찮아지니까 일이 힘들 때. 맞아요. 일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니야. 지금 언니에 들어와 있는 운이야. 이게 내가 다른 직장을 가서 괜찮아질 것 같으면 움직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가더라도 이 고민은 똑같이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이동을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면서 언니가 공부를 조금 이제 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다가 언니 또 스톱을 해. 맞아요. 공부하다가 시험 쳐가지고 1차는 붙었는데 공부할 때는 뭔가 일정이 생기거든요. 아, 그만둬야겠다. 이제 그러니까 제 2의 살길을 고민하고 저는 그만두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확 김에 그만두진 않아요. 그렇지. 넓어여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또 해서 1차는 붙었는데 또 이제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더니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봐봐. 하는데 운 때는 내후년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우리 언니가 운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되게 약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맞아요. 뭔가를 해야 되긴 해야 되겠고 배우기는 쉽고 막 공부는 하고 싶고 막 배움에 이게 운대가 들어와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그게 끝까지 가는 운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해보고 싶으니까 해. 해보고 싶으니까 하는데 그거라도 하고 있어야지 아무래도 신경이 열로 쓰여서 조금 내가 여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드니까 맞아. 하긴 하세요. 그런 게 있어요. 하긴 하는데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냐면 끝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언니가 그만큼 일을 더 악물고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 아마. 그러면 다른 직종으로 이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간호에서 갈 수 있는 건 그렇죠. 내년 2년 후에요? 2년 후에. 2년 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이직을 해서 괜찮고 이직에 운도 들어있고 뭔가 합격에 운도 들어있고 이런 거는 내후년이거든요. 내후년. 공부를 지금부터 하겠다. 하겠네요. 그리고 또 뭐였냐면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우리 언니가 연애가 약해. 맞아요. 연애가 약해요. 연애가 약하고 언니가 정말 제대로 된 연애는 한 번? 한 번? 두 번? 두 번이라면 두 번이라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진짜 연애다 하는 거는 진짜 한 번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냥 썸만 타던가. 네, 맞아요. 썸만 타던가 서로가 이제 심겨루기를 하던가. 네.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끝나버리고. 그리고 연애를 했지만 얼마 안 가가지고 끝났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것도 연애긴 연애인데 진짜 얼마 안 사귀고 그냥 뭐 언제 헤어지는지 모르게 뭐 그냥 맞아요. 끝나다시피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언니가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확신이라는 걸 들어야 되는데 이 확신이라는 걸 상대방에서 주기를 바래요.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연애가 잘 안 돼요. 시작 스타트가 잘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정말 뭐냐면 나한테 헌신하고 나한테 막 이제 나만 바라볼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남자한테 언니는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남자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만나다가 아니구나 싶어서 금방 또 정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연애를 하고는 싶은 욕구는 굉장히 강한데
나는 할 거야. 올해는 꼭 연애를 할 거야. 이런 욕구는 되게 강한데, 막상 연애는 안 돼. 내가 이렇게 상대방에서 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항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연히는 빨리빨리 좀 끝내버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애를 하지 마시고, 만나보고. 만나보고 단점이 뭐고 장점은 뭔지 장점을 더 부각시켜서 이 사람 장점을 내가 더 생각을 해서 만나야 되는데 그러게 아니라 우연히는 단점만 자꾸 봐요. 단점이 뭘까? 이 사람 모질한 부분이 뭘까? 어? 그런 부분만 보기 때문에 사람과 인연이 안 돼요. 알겠어요. 단점만 보이고 그게 올 4월 달에도 어차피 인연이 있으라 그랬거든요. 올 4월 달, 3월 빠르면 2월 달, 2, 3월, 4월 달 요 시기 때 초반기죠. 초반기도 사람은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살포시 있다가다가 살포시 지려받고 가신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아니요, 또 있어요. 올 이제 연말 되면은 사람이 인연은 있어요. 이 인연은 있는데, 기존에 알던 인연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기존에 알고 있던. 친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건너 아는 사람 그냥 건너서 그냥 아는 사람인데 뭐 갑작스럽게 자꾸 만남의 기회가 있어서 만나 보니까 사람 괜찮네. 그 사람도 나한테 괜찮게 생각하네. 그럼 우리 한번 연애해 볼까? 이렇게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부하지 마시고 결혼은 할 수 있어요? 결혼이요? 네. 결혼은 해요. 올 내년 내후년은 힘들겠죠. 네. 몇 살 정도는 해야 할 수 있어요? 몇 년? 여덟?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32이요. 32. 양력으로 32. 지금 8? 몇쯤? 5년 후에요? 하, 너무 많이. 8 이 시기 때 언니가 결혼하게 되면 제대로 되게 괜찮은 사람 만나서 뭐 괜찮다고 해서 돈이 많고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괜찮은 사람 만나서 8쯤 되게 되면 혼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6에 만나서 8에 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6에 만나서? 6에 만나서. 까마득하네요. 그러니까 연애는 얼마든지 하라고. 거부하지 말고 자꾸 내치지 말고. 약간 연애 스타일이 저도 아는 사람을 주위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편안하게. 아 그러면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을 안 만났는데 어떻게 자꾸 그렇게 발전이 돼. 그러니까 대인관계 활동을 좀 해야지. 활동을 안 하잖아 언니가. 네 잘 안 해. 맨날 만나는 친구만 만나가지고 커피나 마시고. 맞아요. 맞잖아요. 수다나 떨고 그러지. 맞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좀 사람을 만나요. 이제 인간 환경을 조금 넓힐 필요는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 반경이 조금 넓어야 돼요. 그래야지 덜 힘들어. 알겠죠? 물론 다 사람들마다 뭐 스타일이 있지만 오지랖 넓어가지고 발 높게 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조금 그래도 언니는 너무 폭이 너무 좁아요. 폭이 너무 좁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조금 유념을 하시고 뭐 건강적으로 크게 나쁜 곳은 없습니다.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척추 건강, 어깨, 목. 허리 이런 거 디스크 같은 거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위장 장애가 원래 타고난 사람이에요. 맞아요. 위장 장애가 타고난 사람에서 소화력이 약하고 또 뭔가 예민하게 되면 위부터 맞아요. 위경련부터 오고 이렇기 때문에 잘 체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자체가 위가 약하게 타고난 사람인데 위 관리는 잘 하시고 뭐 그렇다 해서 지금 병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죠? 네. 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는 딱히 그래요. 내가 문제여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연애는 언니 마음먹게 달려있는데, 마음먹게 달려있는데, 인연이 돼야 되는데, 올 하반기 때 연말쯤 되게 되면 인연은 들어있을 겁니다. 그때 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알겠죠. 알겠습니다. 좀 만나보려고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